나에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은 제이야. 어느 날 제이에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지. 제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너무 미안했어. 참 이상한 옷은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며칠 뒤 제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다리에 힘을 빠져 설 수도 없었어. 눈물이 끌썽끌썽 코가 시끈시끈했어. 그리고 결국 주르르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 이게 바로 사랑, 날양한 사랑. 이게 바로 사랑, 날양한 사랑. 이게 바로 들려왔어. 화난 목소리였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짜증나는 목소리였을까?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친구야. 다정한 목소리였어. 정말 다행이지. 다정한 목소리로 제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 제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했지. 친구야, 우리 떡볶이 같이 먹자. 이게 바로 사랑, 날양한 사랑. 이게 바로 사랑, 날양한 사랑. 이게 바로 다시 돌아오게 해. 이게 바로 다시 또다시 사랑하게 해. 이게 바로 다시 또다시 돌아오게 해. 이게 바로 다시 또다시 사랑하게 해. 제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나를 용서해준 거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 거야. 이제부터는 제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난 기도했어. 제이와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제이에게 말했어. 제이야, 이제부터 계속 우리 함께 지내자.